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에반스 켈리 일렉 케이스. 얘 가격대가 한 145,000원으로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상급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고밀도 워터프루프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을 해서 오염이나 파손에 되게 강하고요. 내구성하고 생활방수 성능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퀼팅 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 디자인이나 이 마감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지금 제일 특이한 거는 앞에 따로 굉장히 큰 빅 포켓이 있어요. 네, 얘는요, 안쪽에 포켓을 또 가리는 그런 히든 포켓의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짠! 열면은 안에 진짜 큰 포켓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짠! 짠! 이렇게. 네. 얘는요, 현존하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수납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포켓 디자인입니다. 프론트 레이어의 이제 이 프론트 레이어 지퍼를 열면은 단추들이 같이 나오죠. 세 가지가 독립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좀 뭔가 이렇게 껴넣어가지고 레이어 포켓을 닫아버리면 여기도 그냥 수납이 가능한 거예요. 이 겉면에도. 네. 안쪽에 수납 공간 진짜 큼직해요. 네. 여기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네, 다 자체적으로 다 독립된 포켓이라 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지퍼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열려요. 자, 이렇게. 네, 포켓 안에서 포켓. 네, 여기에는 약간의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트북이나 랩탑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넣었을 때도 안정감 있게 태블릿 PC 등을 보호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짠! 그래서 포켓 수납이나 이런 공간, 진짜 충분한 수납 공간 때문에 액세서리 같이 가지고 다닐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면요, 짠! 전체적으로 최상급 벨벳 소재로 내부가 다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어요. 얘는 30mm의 압축 스펀지를 사용한 이제 멀티 레이어 완충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하드 케이스와 맞먹는 보호성이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스펀지, 압축 스펀지이기 때문에 기타 보호에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넥 크레들에 보면은, 네, 이렇게 넥을 잡아주는 이 레이어드, 이 벨크로로 되어 있는 레이어 넥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게 넥을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기타를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드 부분에 보시면, 엔드 부분에도 굉장히 딱딱한 압축 스펀지가 되어 있어서 바디나 이 엔드핀 보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자, 하고 딱 봤을 때 이 깁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넥이 뒤로 젖혀져 있는 스타일이죠. 얘도 딱 안정적이게 바로 딱 보호가 됐어요. 네. 얘를 좀 더 당겨서 딱 하면 아주 그냥 안정적이죠? 이 가방 자체의 무게가 한 3.4kg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짠!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백 핸드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히든 포켓이 있어요. 이게 공책이나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쫀쫀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이렇게 두께가 있는 물건은 넣을 수가 없지만, 네, 어느 정도의 공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 수납이 가능한 그런 백 포켓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을 이렇게 넣어서 스트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방 정리할 때. 스트랩 다시 빼서. 짠! 이렇게. 그리고 스트랩 당연히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겠죠. 네. 스트랩 되게 넓어요. 이게 되게 넓으니까 어깨에 묶을 때 되게 좋네요. 뭔가 안정적이고 착용감도 좋고 했을 때 아 이게 최대로 줄인 거구나. 이 정도? 네. 에반스 켈리 일렉 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